아시아 청년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오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공사가 작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9개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요. 9개 학회하고 릴레이 세미나를 작년에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요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비슷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주변 국가들하고의 이런 문제를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공사와 청년 주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제일 비슷한 곳이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동두가 삼국을 일단은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리고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도시의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도 해보고 또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김경민 교수고요. 저는 지금 도시계획과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 이슈와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런 소셜벤처의 어떤 주택 공급 차원에서의 역할, 그를 위한 정책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도시에서의 변화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리테일, 쇼핑몰,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색은 그 다우 주가 지수고요. 빨간색은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쇼핑몰 운영회사의 주식 추이입니다. 이 주식 추이가 2016년을 계기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경제 상황이 오르면 다우존스가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쇼핑몰 가격도 같이 오르는데 2016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사이먼 프로퍼티와 같은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의 파란색 그래프는 아마존의 주가 추이입니다.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맞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다시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암시인데요. 하나가 이제 격차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간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서도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이런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들이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어떤 그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좀 더 심화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대에 이제 언택트의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급적 어디선가 떨어져서 살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격차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격차라는 거는 분명히 지역 간 격차, 소득 간 격차를 이룰 것이고요. 이론상으로는 젊은 층들이 도시를 떠나서 외부에 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직업이 있는 중점 도시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계속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과 달리 결국은 이제 서울이라는 또 다른 대도시 안에서의 주거의 이런 문제점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업 때문에 어떤 도시에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며칠 전에 SKT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언택트의 시대에 전사업을 혁신할 것인데, 그래서 헤드쿼터인 오피스로 오는 게 아니고 거점 오피스로 도입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핵적인 어떤 빌딩에 오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는 전 지역에 어떤 거점별로 이렇게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직접 경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거점들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어떤 수요들 그리고 이런 젊은 층들은 여전히 그 서울에 이렇게 서로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베를린에서 이제 하도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5년 동안 임대료를 이제 동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유럽에 있는 모든 많은 도시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도시들도 2008년 위기가 굉장히 닥친 후 약간 힘들었습니다만은 2010년대 초반부터 특히 독일이나 영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빨리 겪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이야기인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집가를 통제하자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도시들이 임대료가 상승했듯이 서울도 굉장히 임대료가 상승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부모와 얹혀 사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주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가 많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층들이 이제 얼만큼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냐를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1980년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에 한 24%가 되더니 지금은 32%가 됩니다. 물론 여기 1인 가구에는 단순히 청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년층도 있습니다. 노년 1인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인 이상 가정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4인 이상 가정이 과거에 한 60% 정도 차지하다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여드릴 것 말씀 자체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한다는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바는 사실은 이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것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임금입니다. 셀러리인데 보시면은 이게 2014년에서 2017년 4개년 동안 얼만큼 그들의 임금이 상승했느냐인데 상승 추이만 봤어도 30세 이하의 임금 상승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자체도 다른 세대 30대나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이상보다 더 낮은 형편이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임금의 수준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사실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고요. 부모보다 못 사는데 지금도 못 사는데 저기와 같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고착화된다고 하면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로서의 성격은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그 임금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총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고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의 상승률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14년에서 17년까지 2.7% 상승한에 비해서 30대, 40대, 50대는 4% 또는 4%대 이상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소득의 규모 자체가 4, 50대의 절반 또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하자면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주택의 가격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 18, 19년 자료를 보시면은 중위 가격을 봤을 때 2017년에는 4억 원대였는데요. 서울에서 2018년 때는 5억 원대로 되고요. 2019년 때는 지금 7억 원대에서 됩니다. 아마 올해는 더 약간 폭등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보면 매년 15%에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그 처한 주택 시장에서의 그 상황이란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보다 못 사는 사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컴을 소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소득이라는 것이 매우 성장 속도가 낮습니다. 근데 반대로 최근에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는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소득이 계속 가는데 주택 비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룹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지역 안에서 굉장히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대안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안 1, 2 중에서 2번은 그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먼 지역에는 직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청년 주택에 대해서 많은 정권에서 그 관심이 있었고요. 본 슬라이드는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 때의 그 행복주택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순히 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권, 그러니까 모든 정권은 사실 청년 주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의 청년 주택,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청년들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이제 대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결국은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에서 지는 임대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낙인 효과가 찍혀 있어서 청년들이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 청년의 주택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즉 세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내용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그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청년을 제외하고요. 공공 임대,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패러다임 시프트는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공 위주의 대규모 임대 아파트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 자체를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민간이라는 것이 비영리 민간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말씀드린 정책은 디벨로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에서는 디벨로퍼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청년 또는 사회적 약자한테 직접적인 적정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바우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없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정책이 있고요. 뭐 2030을 위해서 역 주변에 민간이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지는 경우에 약간의 용적률 특혜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비록 SH공사 주도의 컨퍼런스이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퍼블릭 에이전시라고 해서 공공 그 개발 회사들이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졌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를 돌아갔고요. 그 다음부터 정책의 전환을 일으켜서 민간 디벨로퍼들, 특히 비영리 디벨로퍼들이 지역에서 아주 작은 단위의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권장할 때 그게 작동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인데 저기서의 핵심은 장기간
아주 저리에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고정금리를 제공해서 민간인데 비영리 개발회사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장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CDC라고 합니다.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인데 이런 CDC 같은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체는 더 이상 퍼블릭 에이전시인 공공회사들이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 개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이 라이텍이라는 정책이 있는 겁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사실은 이런 그 민간 쪽에서의 그 움직임 같은 것은 지금 20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영리가 비영리에서 영리 사이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들이 이미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제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적인 성격의 기업의 그 CSR 차원에서의 접근도 있었고요. 그 중간단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된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매우 비영리적인 소셜벤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미국식의 CDC 타입의 그 비영리 또는 영리 민간 디벨로퍼인데 청년주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할에 매우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그 청년들 또는 사회적 약자의 소득 수준이라는 것이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복지가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주거 주택 제공은 주체는 이런 퍼블릭 에이전시가 아니고 민간 디벨로퍼인데 약간의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제공해야 되는 않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파이낸셜 인센티브, 금융 인센티브가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뭐 도시계획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다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장기적으로 저리에 상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공급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공급돼야지 민간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받은 인센티브만큼 임대료 자체를 낮춰서 제공하는지는 서울시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기식입니다. 서울 문제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이제 중국의 청년 주택 문제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 이제 중국의 주택 문제가 왜 그렇게 생기는가 그 특성에서 이제 청년 주택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중국에서 이걸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이는 되지 않고요. 지방 정부에서 이제 선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지금 문제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대략 35평방미터에서 45 정도 평방 그 정도 사이즈로 하는 것이 이쪽에 이 표하고 이 그림이 조금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1인당 중국의 그 주거 면적이 3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도시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넓은 데서 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2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일본, 한국이 이 중국 자료에 의하면 10인데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못 찾아서 그랬는데 뭐 여기 일본이 좀 더 위에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의 그 거주 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상당히 그 앞순위에 있습니다. 36제곱미터 1인당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는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니까 가정의 평균 거주 면적이 거의 1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78년도에 1인당 한 8제곱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1인당 주거 면적이. 근데 지금 36억으로 됐으니까 한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뭘 설명하냐면 다 집을 중대형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소형 평수가 없어요, 중국에. 이 가정에 이렇게 집들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중국의 주택 문제는 가진 자들에게만 해결이 되고 있고요. 우리하고 다른 게 중국은 호구제도가 있어가지고 북경, 상해 이런 대도시에 자기가 호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복지의 문제고 자기의 존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데나 이사 가가지고 호적 옮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시 호구하고 비도시 호구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농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집을 준 적이 없어요. 도시에서 살아야 그나마 집을 옛날에 다 이제 따내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농촌은 자기가 알아서 지어야 되는 거고요. 도시는 국가가 분양을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지금은 1998년에 이제 주택 시장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주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98년도에 이만 이게 도시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농촌하고 사는 면적이.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택 시장화 이후에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렇게 이건 중국의 평균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북경에서 보면 많이 오른 데는 2006년 이후에 한 2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안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런데 중국은 이제 아까 호구제도가 있어가지고 호구제도 때문에 도시인하고 농촌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하나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진 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중국의 특징은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채, 6채,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가진 자들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3채 이상 가지면 금융을 이제 30% 제한한다든지 50% 제한한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건 사회주의에서 집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시장화 이후에 개혁개방 이후에도 옛날 전통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나도 거기서 할 때 집주인이 아, 나 집이 5채 있어, 6채 있어 이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우리처럼 장식이 돼가지고 인테리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뼈대만 분양을 하거든요. 이걸 인테리어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하면 그냥 임대도 안 주고 그냥 사놓기만 합니다. 집값 오르면 나중에 팔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월등하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 올라온 이 청년들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걸 했습니다. 48제곱미터 방 하나 거실 하나 이게 지금 5,200원 3,000원 뭐 4,500원 이 정도 됩니다. 비싸면 한 5,200원 되고 저기 시골에 가면은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5,000원이면 일반 대졸자의 한 달 월급입니다. 이게 48제곱미터 우리 그 원룸을 살아야 되는 게 북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전 같은 경우는 이보다 월등히 비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조그만 방에서 몇 명이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큰 집에 살아서 보통 한 8명 정도 살아갑니다. 8명에서 10명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런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젊은 친구들이
애인도 데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서로 야 너 몇 시부터 몇 시에 들어오지 마. 이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중국이 이제 시장화돼가지고 아직 천민자본주의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다. 완전히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하나 중국에서 청년주택 문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78년부터 이제 한자녀 정책을 해서 80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녀 정책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 결혼을 하려면 부모가 집을 사줘야 돼요. 집을 안 사주면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경에 보니까 청년들이 집을 가지고 보유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1위예요. 북경은. 더구나 이 지금 80-90세대들한테는 집을 안 사주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일단 부모에 의지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부동산이 지금까지 북경 같은 경우는 개혁개방 이후에 뭐 한 8배 평균으로 8배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사준다. 이게 재테크가 되니까 무조건 집을 사는 겁니다. 결국 돈이 없는 집은 그리고 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낙후된 곳에서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면 다 쫓아버려요. 시외곽으로. 더구나 호구가 없으니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청년들한테는 방의 노예다, 집의 노예다 해서 팡 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에서 아예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즉 자기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집 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대부분 부모의 의지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결혼 후 어떻게 살고 싶냐. 압도적으로 한 90%는 단독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미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이제 양가 부모의 지원 또는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 기혼 청년의 어떻게 해결하고 하느냐 했더니 대략 결혼해서 한 37% 정도는 자력으로 구입을 했지만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특히 남자 부모 남자 쪽 부모하고 사는 게 한 45% 되고 여자 쪽의 부모하고 사는 게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보면 중국 통계는 자꾸 이제 한 자녀와 다자녀일 경우를 구분을 했는데 한 자녀인 경우는 집을 사주는 비율이 다자녀보다 한 10% 높아요. 그리고 또 다자녀들인 경우는 집을 안 사주니까 스스로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자녀냐 아니냐 애가 하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이제 소득주도성장, 소비주도성장이 안 되는 거는 돈은 있어도 소비를 못하는 게 부모들이 전부 자식을 집을 안 사주면 개번을 못하니까 소비를 못해요. 모든 것을 집 사주는 데만 합니다. 결국은 방에 집에 노예는 부모도 그러고 자식도 그래요. 그런데 뭐 나도 친척들이 중국의 북경에 있는데 애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경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의 70%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2등인데 거기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2위하고 1위가 그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싸냐면 좀 위치가 좋은데 지하철 여기서 가까운 데는 거의 한 평방미터당 8만 원에서 10만 원 합니다. 현재. 거의 우리 강남에서 최고 수준의 집값이 지금 북경이나 상해, 심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집값을 못 잡느냐. 중국은 뭐
이 토지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그렇게 지원을 못 해주니까 지방정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이거는 이제 사유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뭐 서울시 같으면 자기가 개발공사가 다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분양하고 개발해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지만이 지방정부가 그걸로 재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아무리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방정부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아직은 중국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까지 가는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직 그 강한 자, 있는 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친구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야, 재산세를 내야 된다. 그랬더니 빙신마야. 내가 왜 내야지? 나 집을 살 때 세금 내고 팔 때 양도세 내면 되지.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전통 때문에 이 세금을 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 빌라에 대해서 별장에 대해서만 상해서 0.4% 그 대상으로 지금 시범을 적으로 지금 이제 재산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항이 너무 세요. 근데 중국도 공산당이 다 잡을 것 같아도 엄청난 이 재산세의 저항은 뚫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훨씬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이고요. 뭐 아까 뭐 기혼이든 미혼이든 대체적으로 해결은 부모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 와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들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시골에서는 한 20살에서 25살이면 다 개번하거든요. 그런데도 집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개번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 중국의 시장화 주택시장화 98년에 해가지고 원래 단위에서 다 이제 제공을 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강남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압구정을 배정을 받았다가 그게 자기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가격에 대략 한 3분의 1로 그때 당시엔 줬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옥수동에서 성동 구청에 다니다가 옥수동에 받은 사람과 압구정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세 차이가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빈부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득의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에 의해서 중국의 빈부 격차가 커졌고 또 주택을 집을 살 때 70%에서 80%면 지업이 융자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를 안 내니까 가진 자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더구나 시골에서 도시로 와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호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도시인들만을 위한 정책.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은 농촌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 청년들이 우리 학생에 가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부모가 돈을 대줘야 돼요. 월급 가지고 자기 집값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는데도 집값을 반값을 계속 대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불합리합니까?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했는데도 자기가 집값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아가는 중국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뭐 대안은 아까 저 맨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청년 주택이라는 것을 뭐 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작고 한 개 도시에서 한두 채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그 시범적이고 거의 선전전에 가까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청년 주택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주택 가격이 이제 너무나 비싸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이게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가 집을 사줘요. 캥거족이 사실 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능력만 있으면. 문화적으로 부모가 사줘야 된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뭐 정서도 있고요. 뭐 다 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세가 없어서 투기가 조장이 됐다. 이게 이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발전 전략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 오면서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1인당 주거 면적은 거의 세계 탑 수준에 올라갔지만 이것이 분배가 안 되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농촌 출신의 청년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월등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혹시 질문 들어오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제 1장에서는 이제 표준 라이프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1973년에 이제 건축가 우에다라는 분이 이제 현대주택의 어떤 무슨 주사위 놀이라는 식으로 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 그림을 기고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어떤 사례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첫 출생부터 마지막 주택 주사위 놀이, 그러니까 처음 출생을 해서 주택의 다양한 형태를 거치면서 최종 승리를 하는 어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이다 라는 것들을 1973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제 고도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주거 형태의 표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한 22가지 단계가 있긴 한데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일단 맨 첫 번째는 임대주택을 부모로부터 나와서 임대주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택으로 이사를 한 뒤에 소득을 늘린 후 아파트나 맨션 등의 월세집으로 이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한 것이 이때 당시의 표준 라이프 코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표준 코스가 가능했던 것은 이제 이 히라야마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용과 소득, 결혼과 가족, 주거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1973년도에 굉장히 히트를 친 이 그림을 2007년에 다시 한 번이 우에다라는 건축가 분이 그리게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1973년도에 최종 목적지의 주택 거주 형태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데 2007년에는 여섯 가지로의 꼬린 지점으로 이제 다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들로 인해서 요양원, 친자식 맨션, 그 다음에 고층 맨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일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보통 목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조 구조가 전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제 가장 이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도심 그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고층 맨션, 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출구 전략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그 뭐 73년도에서 이제 2007년이 많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모가 있는데요. 인구의 일본의 하나였다면 2007년도에는 여섯 가지의 추구 전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 경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그래프의 비율인데요.
1973년 전후에서는 68%인 것이 2007년도에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고령화율을 보시면은 이제 9% 정도 대에서 26%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충분히 한 어떤 여러 가지 고린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청년의 어떤 나이의 정의가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어디는 15세에서 39세, 어디는 뭐 20세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맨 먼저 생산이 가능한 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첫 스타트 단계로서 대졸자를 좀 초점으로 봤습니다. 이분들의 취직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봤을 때 70% 이상이 취직을 하고 약 나머지 20%의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이나 취직을 못하거나 이제 그 밖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내각부에서 발행한 어린이 청년 백서를 근거로 이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런 20%의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 일본에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공유 주거라던가 이제 그 공유 멘션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알려진 사례보다는 이러한 주거 약자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이제 국토교통성의 2018년에 발행한 주택 토지 통계조사의 현황을 보면요. 연령대별 주거 소유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가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분이 자가거든요. 25세 미만 자가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차가의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되는데 이게 40대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엇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인구 구분으로 다시 이거는 백분율로 본 거고 이거는 총 이제 인구수로 봤을 때 청년 25세 미만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을 본다면 자가의 비율이 극히 낮고 차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차가 집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졸자에 한한다라는 것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외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무직 그리고 그 밖에 뭐 학업에 진학을 한다거나 라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조차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구분을 굳이 해드렸던 이유는 그 대졸자에 여기서 이제 30세 미만에 이제 취직한 임금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대충 환산을 했을 때 260만 원 정도에서 35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뭐 준사원의 경우에는 187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로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모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런 어떤 무직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당연히 없습니다. 소비 지출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시면은 30대 미만 남성의 경우에는 주거의 소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999년에 비해서 2014년에 어떤 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2014년 기준 주거비용은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지출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월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뭐 이제 실제로 거주를 했다거나 이제 집을 사실 때 썼던 이 스모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도쿄도하고 인근 지역의
월세 및 방 크기를 뭐 간단하지만 네 가지 사례만 들고 왔는데요. 5만, 그러니까 50만 원 그리고 뭐 42만 원 정도의 수준의 월 그 월세가 이제 검색이 됐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 크기가 9.4 제곱미터. 외곽으로 이게 여기는 도심이고 그 동경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으로 나가면은 한 두 배 정도로 커지긴 하지만 주거 빈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그 방 크기 면적인데 우리나라가 16 제곱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겨우 만족을 하지만 도심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조차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청년의 주거 비용 그 월세 지출 비용이 4, 5만 원인 것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동경 및 외곽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실태가 이 정도인 수준인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월 40만 원, 50만 원 사이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뭐 10에서 18제곱미터 내외 방 크기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 3, 40년이 지난 건물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고요. 목조로 이제 목조 구조를 찾는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넓은 평수의 그 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 원룸 형태고 그리고 최소한의 부엌, 화장실, 세면대, 목욕시설인데 제가 여기서 한 1년을 살아보니 부엌은 너무 좁아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화장실하고 목욕 이게 욕조가 하나의 그 시스템 식으로 해서 작게 붙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게 집이 너무 좁고 샤워를 할 때 힘들었던 게 자꾸 이제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참 멍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최저 기준인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주거 빈곤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이 없는 거주 형태를 보시면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족이라고 해서 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모와 동거하는 부류, 넷카페, 만화카페, 쉐어하우스, 홈리스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주택 빈곤의 전체 개념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디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집은 있으나 주거권이 침해되기 쉬운 상태, 지붕은 있으나 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지붕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집이 없거나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거주는 직장의 불안정과 확실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청년 주거의 문제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소득층 청년 주거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이건 이제 패러사이트 싱글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생독신으로도 불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독신인데 중국하고 비슷해요.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저작권이나 그 사생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의 사진을 유튜브에서 캡처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부분에 살고 있는 청년의 77.4%가 연소득 2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주거비 부담 및 경제적 조건이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 현재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20, 30대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방치했을 때 똑같이 50대까지 부모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도 복지보건국에서 이제 2016년도부터 17년 1월까지
도내 PC방, 만화방 등 502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랜,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서비스,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946명에 대해서 어떤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PC방 등을 이용한 난민이 하루 평균 4,000명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PC방 난민이 노숙자보다 3배 가까이 높다라는 것들이 또 충격적인 결과고요. 뭐 이런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보증금을 모을 수 없고, 월세를 계속 내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취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이 보증인이라는 것은 일본 남고요. 보증이라는 것은 일본에 집 구할 때 필수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연소득 2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의 어떤 빅이슈 재팬이라는 그룹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 연소득 200만 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고 그대로 부모와 이제 동거를 하고 있고, 하지만 3명 중 1명은 대졸자고,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고요. 그 다음에 주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74.1%, 그리고 가족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리고 가사노동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주거비 부담은 이제 주요 이제 주거비 담당자인 경우가 16.6%밖에 안 되고요. 예,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라고 이제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 거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인, 그리고 이러한 거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택 확보 배려 필요자라고 정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입주를 거부하지 않고 보증인을 지원을 해서 저렴한 월세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소프트 면적인 지원과 하드 면적인 지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주거 안전망 제도의 경우, 이제 주택 확보 배려 필요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 그리고 공간을 마련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을 했고,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이제 공간이나 이제 그 밖에 어떤 폐가 같은 것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월세를 지원하고, 이런 그 월세 채무 보증료를 또 이제 보증 회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주택 필요자, 주택 확보 배려 필요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원협회 그리고 지원법인을 통해 가지고 입주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이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택을 수선하거나 월세를 보조 받아 가지고 도도부현 등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택 필요자는 이러한 그 지방 공공단체 도도부현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등록 기준 같은 거고, 마지막을 보시면은 월세 보조, 그리고 채무 보증료를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나눠가지고 50%씩, 대신에 국비 한도액은 최대 2만 원까지, 20만 원 정도까지, 월세 채무 보증료 또한 같은 비율이긴 하지만 국비 한도액은 최대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